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얘들아 앞에 주목. 여기에 반자 안쪽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 부분에는 이제 커튼 박스가 있어야 되겠죠? REC 골뱅이 150, 150. 뭐 120에 120에 상관없습니다. 옵셋 20. X로 깨고요. 이레이저 EX. 자, 주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TR. 자, 이 부분에 커튼 박스가 들어가겠습니다. 라인. 그래서 이게 박스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이제 뭐 우리가 그냥 0으로 한번 잡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이 부분이죠. 자, 지금 도면을 보면 이콽 부분에는 벽이 안 지나가죠. 그냥 가벽이죠. 그래서 위에 없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반자, 그 다음에 반자 틀을 말고 난 다음에 달대바지도 해야 되고요. 수평 깰 때도 해야 됩니다. 먼저 테두리보 옆에 반자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옵셋 36, 그 다음에 45, 옵셋 36, REC. 이거는 이제 반자 돌림태죠. 골뱅이 36, 36. 라인. 반자 돌림대 가고요. 옵셋 45. 자, REC. REC. 골뱅이 45, 45. 라인. 자, 이거는 반자 틀입니다. CO 카피. 간격 900. 900 간격입니다. 1800, 2700, 3600. 그 다음에 3600하고 4500. 다시 카피. 자, 지금 카피 900, 1800, 2700.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일단은 선생님이 반자 틀 간격을 얼마? 900 간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달대를 그리겠습니다. REC. 자, 여기서 골뱅이 45, 1200. 자, 이 부분을 CO 카피해서 어디? 900 간격마다 넣습니다. 900 간격마다 넣고요. 됐죠? 자, 이거를 X를 깨겠습니다. TR, 튀어나온 거 지우고요. 이레이저 지우겠습니다. 자, 윗부분은 다 지우고요. EX, 여기까지 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달대고요. 자, 수평 낄때 REC, 자, 골뱅이 1200. 콤마 45 무브 수평 낄때 위치 잡고요. 가운데로 잡고요. 이 상태에서 PO 아니 그냥 C 하나 원을 그리겠습니다. 옵셋 10 CO 가운데에다가 잡고요. 자, 이게 수평 낄 때입니다. 자, CO 수평 간격으로 갖다 놓고요. 이제 없죠? 다시 이거를 다 복사해서 이쪽 부분을 가지고 여기다가 잡습니다. 또한 CO 간격을 유지하면서 위로 수평 낄 때를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TR, 이레이저. 그 다음에 달대를 받쳐주는 거. REC, 골뱅이 45, 45.
라인, 목재죠? 무브, 이거를 여기다가 봤고요. 자, 노란색으로 라인, 철제를 박았다는 걸 티를 내겠습니다. 이거는 히든으로 바꾸겠습니다. 숨어있는 선, 시오, 달대바지, 둘, 셋, 넷, 다섯. 자, 미러, 무브, 이것 또한 여기다가 옮겨 놓겠습니다. 자, 다 됐죠? 단열재, 단열재, 옵셋, 90, 90, 90, 90.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배팅을 바꿔주고요. 선 스케일을 0.8. 다시 0.7. 맞춥니다. 0.6 하면 되겠네요. 0.6. 딱 들어왔죠? 이거를 파란색으로 바꾸고요. MA. 단열재 들어가고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달대 바지 수평 깰 때 달대, 그 다음에 반자 틀, 반자 돌림, 커튼 박스까지 다 했습니다. 이거는 정리 좀 할게요. 자, 이거는 고정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은 상관없고요. 자, 근데 이게 문제에서 분명히 이쪽에 처마 반자입니다. 자, CO 이거를 여기다가 놓고 미러 TR 밀어 이 박스를 이 선의 중간에서 첨화 반자를 설치했고요. 자, 여기 지금 반자를 선생님이 지금 얼마? 900강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CO 450 CO 이거를 이쪽 기준에서 가운데 하나씩 더 450간격으로 놔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지붕 속을 한번 볼게요. 먼저 커튼 박스, 창문이 있으니까 커튼 박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반자 돌림, 그 다음에 반자 틀, 그 다음에 달대, 수평 깰 때, 달대 바지, 단열재, 첨화 반자 설치. 자, 이거는 뭐라고요? 물근 교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붕 속에 있는 반자 구성품에 대해서 다 그렸습니다.